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성보기자입니다. 저희가 지난번 2부 방송이 나간 후에 조금 시간이 지났죠? 2부 방송 나간 후에 이미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보내주셨어요. 저희 방송이나 여러 가지 댓글, 그 다음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신 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조언들을 주신 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 사이에 또, 김민호 선수가 인터뷰를 가지기도 했죠. 다른 매체하고, 그래서 김민호 선수 인터뷰를 보시고 또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고, 정말 많은 말씀들을 주셨어요. 여러 가지 입장에서, 각자 각계의 입장에서 이런저런 조언들을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방송을 시작하면서 미리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 방송에서 초심 그대로, 최초에 기획했던 3부작 그대로, 진행을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첫 방송부터 보신 분들은 저희가 던지는 질문이 한국 축구계 이적설 이대로 괜찮은가? 라는 걸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동의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초심대로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3부 시작하겠습니다. 3부 내용 중에 2부와 조금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되도록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사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김민재 선수 토트넘 이적설에 관심 가졌던 분들은 다들 기억하실 거라 생각하는데, 이 기사가 최초였냐? 뭐 그것까지는 모르겠어도 그 언론사 기사에서는 이 기사로 인해서 아주 많은 분들이 이거 정말 되는 거 아니야? 정말 KBS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네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을 거예요. 7월 15일 기자 기사입니다. 김민재 토트넘 이적 급물살. 사실 다른 유튜브 방송에서도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상 KBS에서 김민재 선수의 토트넘 이적설에 대해서 포문을 열고 리딩을 했죠. 이걸로 인해서 관심도가 확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제가 2부 방송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 기사 자체는 비슷한 시기에 영국 언론 가디언에서도 비슷한 정보를 갖고 있었고, 저하고 그 정보에 대해서 1시간 동안 통화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거의 같은 시기입니다. 그리고 요번에 2부와 3부 사이에 이런 인터뷰가 나오기도 했었죠. 페네르바체 회장, 님이 인터뷰를 직접 하면서 여기서 토트넘의 무리뉴가 제안을 했었다라는 코멘트를 직접 했죠. 이미지 추천은 축구정보통신 FM 코리아입니다. 여기서 이런 인터뷰가 나오면서 이미 축구 팬분들이 많이 보시기도 한것 같아요. 정리하면, 작년 7월 15일 KBS 보도는 영국 유럽지 가디언에서도 같은 정보가 있었고, 그때 또 한주 TV에서도 비슷한 보도를 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유튜브. 사실로 볼 근거가 있었던 보도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정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2020년 7월 중순 이 무렵에 실제로 토트넘에 김민재 선수에 대한 오퍼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이고, 그것이 왜 이뤄지지 않았느냐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어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는 KBS 보도 전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질문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저희가 공개 질문하고 싶은 주제가 나오는데요. 2020년 10월 또 KBS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협상이 결렬된 후에 마지막에 다 끝나고 나서 풀스토리라고 하면서 김민재 토트넘행 99% 성사 직전 좌절. 막전 막후 풀스토리 왜? 풀스토리 마저 총정리한다는 그런 느낌으로 나왔던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보면 저희가 2부에서 공개 질문했던 거랑 비슷한 부분이 나와요. 그 보도 중에 일부 내용입니다. 빨간 네모를 한번 보시면, 토트넘 구단의 공식 위임장을 받고 작업한 협상단.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토트넘 구단에서 공식 위임장을 줬다라고 말을 한 거죠. 더 나아가서 KBS에서는 뭐라고 보도를 했냐면, 레비 회장이 이 가운데 런던에 거주하고 있는 한 협상단에게 공식 위임장을 발급, 레비 회장이 직접 이 위임장을 발급했다라고 KBS에서 보도한 겁니다. 이두 문장은 언론의 입장에서 좀더 정확하게 보자면 인용한 게 아니에요.
인용구가 아닙니다. 누가 이렇게 말했다고 인용을 한 것도 아니고 그게 팩트처럼 쓴 거예요. 이게 기자가 이렇게 쓴 겁니다. 이게 사실이라는 근거로 쓰신 거겠죠. 레비 회장이 직접 위임장을 발급했다라고. 그런데 여러분, 2부 방송을 보신 분들은 이미 아시죠? 이 부분에서 벌써 퀘스천 마크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2부 방송에서 이미 그걸 부정하는 3개의 증거를 보여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누가 부정을 했냐? 토트넘에서 부정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2부 방송에서는 이 스샷은 제가 안 보여드렸었죠. 왜냐하면 이것도 보안 사항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보안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는 텍스트만 보여드렸지만 나중에 제가 공개 질문한 상대 기자께서 입증해달라고 해서 제가 결국 이 이메일을 보안 사항만 빼고 개인 신상이 드러난 보안 사항만 빼고 그대로 보여드린 거죠. 토트넘에서 부정을 했습니다. 그런 위임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매우 당황스럽다. 지금 여기서 벌써 모순이 생기죠. 양쪽에. 레비 회장이 직접 발급을 했다라고 했는데 토트넘은 그걸 모른다고요? 토트넘이 그걸 모를 수가 있을까요? 회장이 발급을 했는데. 그리고 토트넘이 왜 한국 기자한테 거짓말을 할 이유가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그럴 이유가. 그리고 이 하나의 증거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었죠. 더 있습니다. 증거는. 김나라님이 쓰신 책, 나는 런던의 에이전트 A. 이분은 제가 잠깐 설명드렸었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토트넘과 계약 중인 에이전트예요. 현재 일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그 책에서 이렇게 썼어요. 구단은 해당 선수권에, 김민재 선수권에 그런 위임을 한 적이 없다. 정식 계약 관계에 있는 사람이었다면 외부 인터뷰 자체가 금지된다라는 말씀도 하셨죠. 이 증거, 2번 증거하고 1번 증거는 토트넘 구단, 토트넘과 일하고 있는 에이전트, 서로 다른 두 주체가의 똑같은 진술이죠. 그리고 서로 교차 검증이 되는 겁니다. 교차 검증이 되는 내용이에요. 두 가지가 다냐? 그것도 아니고 또 있습니다. 증거는 세 가지입니다. 세 번째, 이 KBS 기사에서는 협상단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협상단. 두 사람이기 때문에. 어쨌든 협상단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장본인, 이 모든, 이 인터뷰를 했던 분, 직접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했던 분이 본인이 토트넘 이적 협상 대리인이라고 인터뷰를 하셨으면서, 구단이 알게 되자 하루 만에 삭제를 했어요, 이 영상을. 자기가 사실이면 왜 삭제를 했느냐. 이세 가지 증거가 이미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토트넘 구단이 서면상으로 그런 위임장 존재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현재 계약직 에이전트가 그런 위임한 적이 없다. 그다음에 대리인이라고 주장한 본인이 하루 만에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세 가지 증거. 최소 세 가지 반박 증거가 존재하는데 지금 KBS에서는 무려 레비 회장이 어떤 사람인지 다들 아시죠? 한국 축구 팬분들. 정말 꼼꼼하고 정말 완벽주의자적으로 이적 시장에 임하는 분이에요. 그게 너무 과해서 탓하는 분들도, 원망하는 분들도 많을 정도잖아요. 그렇게 꼼꼼한 레비 회장이 한 번도 이적 시장을 안 해본라고 누가 말했습니까? 본인이 말했어요. 인터뷰에서. 한 번도 이적 시장을 안 해봤다는 변호사랑 그 사람이랑 같이 일하는 모사에게 구단 공식 위임장을 발급했다. KBS 기사에서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거기서 협상단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자. 이 상황에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1부, 2부, 3부 저희는 똑같습니다. 같아요. 초심 그대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이 사안은 김민재 선수에 대한 이적서였지만 김민재 선수만 나온 게 아니라 토트넘, 손흥민 선수까지 모두 언급이 됐죠. 이세 사람은 다 한국 축구팬의 공적 관심 사안입니다. 그리고 제가 두 차례 이메일로 문의드리고 3주 지났을 거예요, 지금. 3주 동안 기다렸는데 아무런 답변을 안 주셨어요. 그래서 2부와 똑같이 공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2부에서도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KBS에서 레비 회장이 발급한 위임장이라고 기사를 쓰셨는데, 레비 회장이 위임장을 발급했다라고 쓰셨는데, 그게 맞는지, 아니면 심지어 그게 존재는 하는지, 토트넘에 확인하셨나요? 라고 질문 드리고 싶어요. 토트넘에 사실 확인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 협상단에서 우리가 위임장을 받았다는 말만 듣고 쓰셨나요? 제가 2부에서도 이거 말씀드린 거죠. 토트넘에 제가 물어봤어요, 직접. 아무도 답변을 안 주시길래. 한 곳이라도 한국 언론에서 위임장에 대한 내용을 사실 확인을 한 언론이 있었냐? 아무도 없었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러면 토트넘은 이미 아무도 확인한 기자가 없었다고 말을 했는데, 해당 클럽에, 토트넘에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그 클럽의 회장이 직접 위임장을 발급했다라고 보도해도 되는 건가요? 라고 전 질문 드리고 싶어요. 축구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그렇게 한쪽 말만 듣고 기사를 내보낼 만한 그런 사안이었나요? 김민재 선수의 토트넘 이적설이? 얼마나 많은 한국 축구 팬들이 그걸 관심을 가졌고, 얼마나 많은 팬들이 희망했고, 전작 선수 본인도 그것 때문에, 물론 이 이적설 하나는 아니지만, 선수 본인도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피해를 많이, 뭐, 8kg가 빠졌다, 이런 인터뷰도 했었잖아요. 이게 토트넘의 확인도 안 하고, 보도할 만한 사안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다른 질문, 뭐, 위입장이 있다, 없다, 위입장이 있는데 보여줄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런 거를 떠나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토트넘의 사실 확인했냐는 겁니다. 토트넘의 사실 확인했냐. 이건 확인해 줄수 있잖아요. 이건 어려운 질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1부에서 질문 드렸던 거랑도 똑같아요. 1부에서는 와퍼드에는 확인했습니까? 라고 여쭤봤었죠. 저희 혹시 방송을 1부, 2부 안 보신 분들은 한번 같이 보시면 이해가 더 쉬우실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 자, 그리고 이것도 확실하게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레비 회장이 직접 발급했다는 위임장은 사실입니까? 위임장, 맨데이트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2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볼브가 그냥 됐었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그 변호사, 그 협상단이 토트넘 공식 위임장을 받고 토트넘을 대리해서 토트넘 대신에 별도로 활동할 수 있는 위임장을 받았느냐? 사실입니까? 지금 2부 방송 나간 후에 대리인이라고 주장하신 분과 협상단, KBS는 협상단이라고 하셨는데 협상단에서 인터뷰한 분이 같은 분인지 아니면 그 옆에 있는 다른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상은 같습니다, 지금. 2부에서는, 2부 질문을 받으신 분은 컨피덴셜리 조항 때문에 보여주기만 해도 처벌될 수 있다? 라는 주장을 하고 계신데, 엄밀히 따지자면 제가 토트넘 이메일 보여드린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거는. 저는 보여드린 겁니다. 왜? 사실 확인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축구팬 여러분 앞에서. 여튼간에, 컨피덴셜리티 조항 때문에 뭐 보여주기만 해도 처벌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KBS는 그 위임장은 어떻게 보셨나요? 보시긴 보셨나요? 자, 1번. 그거 어떻게 보셨나요? 보여주기만 해도 처벌될 수 있다는 그 위임장을. 그리고 2번, 그 서류를 못 보셨다면, 못 보고 그냥 그 인터뷰한 사람의 말만 듣고 기사를 만약에 쓰신 거라면, 그거는 토트넘에도 확인을 안 하시고, 그 말을 한 사람을 통해서도 위임장을 확인을 안 하시고 쓴 셈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토트넘에도 확인을 안 하셨다면, 가정을 하자면. 아니면 세 번째 경우, 유사 서류, 그게 진짜 레비 회장이 발급한 서류가 아니라 그냥 어떤 인볼브가 된 거를 말하는 유사 서류를 혹시 봤다면 이것도 가정입니다만 그렇더라도 토트넘 회장이 위임장을 발급했다라고 하면서 교차 검증은 안 하시나요? 팩트 체크의 기본 아닌가요?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한 사람 말만 듣고 쓰는 게 아니라 누가 토트넘 회장이 발급했다라고 말을 하면 토트넘에 물어봐서 교차 검증을 해야 하는 것이 언론에 마땅한 자세가 아닌가요? 자.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지금 그 KBS가 언급한 협상단은 그 인터뷰에서 단한 번도 선수 이적 시장에 관여해 본 적이 없는 변호사라고 본인이 말했어요. 그럼 자,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토트넘이라는 빅클럽이 한 번도 경험 없는 사람에게 손흥민 추천 영입 위임장을 줬다라는 지금 이런 주장인데 지금 KBS에서 이 기사를 쓰신 분이나 그 관련된 분들에게도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한번 우리 한 발짝 떨어져서 보시면 안 될까요? 이 사안을? 우리가 쓴 기사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니까 당황스러우실 수 이런 걸 떠나서 언론의 입장에서 자, 언론이라면 누구나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 아닌가요? 토트넘이라는 빅클럽이 유럽에서 매출 규모 이런 거에서 탑10을 왔다 갔다 하는 클럽이잖아요. 손흥민 선수를 떠나서 보더라도 그런 클럽이 더군다나 손흥민 한국 대표팀 주장 이그 선수가 추천한 동료를 영입을 하는 위임장을 한 번도 경험이 없는 사람한테 줬다? 이거 자체가 이미 언론이라면 이게 저게 팩트야? 저게 정말 맞아? 라고 생각할 만한 부분이 아닌가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만약에 토트넘이 확인을 안 했다면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토트넘에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아무도 확인한 기자가 없었다고. 만약에 토트넘이 확인을 안 했다면 무슨 근거로 그게 사실인 것처럼 보도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이건 지금 저 혼자가 갖고 있는 질문이 아니죠. 많은 축구팬들이 분명히 근거를 갖고 품고 있는 의문과 궁금증에 대해서, KBS의 기사가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기를 공개 질문을 드리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앞서 KBS의 보도만이 아니라 1부에서부터
3부까지 내용을 총 정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김민재 선수가 최근에 자기가 그 잊었을 때 8kg가 빠졌다라고 인터뷰한 거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아직 못 보신 분이 계시면 꼭 한번 보시길 바라요. 저도 봤고, 좋은 인터뷰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뽈리티비에 있을 겁니다. 포폴리스트 서영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거기서 꼭 한번 보시길 빌고, 제가 이 1부, 2부 내보내서 실제로 많은 분들에게 연락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런 말씀하신 분 있었죠.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의혹을 제기한 사람에게 입증할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저한테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제가 입증했습니다. 입증한 거 보셨죠, 이미? 교차 검증되는 세 가지 증거로 입증을 했어요. 이미 제가 처음부터 세 가지 증거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첫 번째 증거가 없다고 생각을 하신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입증해달라고 하시길래 제가 결국 이메일을 공개했죠. 개인 신원만 딱 가리고, 왜 그거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는 분이 계셨는데, 왜 제가 직함이랑 이름을 뺐냐? 직함만 들어도 누구나 누군지를 알수 있는 높은 지위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직함만 검색해도 사진, 이름이 다 한국 축구 팬분들도 이미 아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한 겁니다. 여튼, 저는 이미 입증했습니다. 제가 이 방송에 나간 후에 정말 많은 뭐 댓글도 있었고, 뭐 카톡 메시지도 왔다 갔다 했고 했는데, 그 중에 제가 꼭 하나 정말 보여드리고 싶, 공유하고 싶은 부분은 이맨 아래에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믿어주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기자님은 입증 책임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의혹을 제기한 사람에게 입증할 책임이 있다라는 말을 하시는데, 일단 입증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언론은 확실한 사실을 확인하여 사실을 보도할 책임. 그리고 대중의 의혹이 있을 때, 지금 이 의혹, 문제 제기, 공개 질문이 저 혼자의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런 걸 갖고 있다는 것은 이미 그 2부 대상 기자 본인께서 인정을 하셨어요. 쓰신 글에 나오잖아요. 자, 그럼 언론에는 자신의 기사가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없나요? 없나요? 이거 없다고 생각하세요? 언론에는 자신의 기사에 대한 책임 없습니까? 처음부터 사실 확인을 엄격하게 하고 교차 검증, 확실하게 정말 100% 재검증하고 만약에 대중이 이게 맞느냐고 물어보면 언론에는 자신의 기사에 대한 입증할 책임 없나요? 저희가 이번 3부작, 1, 2, 3부작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제가 1부에서는 그런 질문 드렸어요. 김민재 선수 와포드 이적설을 보도를 하면서 수십 건, 수백 건의 기사가 나오는데 왜 와포드에 직접 확인하는 언론은 없냐? 라고 질문 드렸죠. 그렇죠? 제가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두 번째, 왜 토트넘에는 확인을 하는 언론은 없냐? 왜 기사 내용이 사실인지는 확인하셨냐? 이 대부분의 기사들은 단독, 독점, 뭐 풀스토리 이런 제목들을 달고 나오는 중요한 사안의 기사예요. 한국 축구 언론에서 그런 기사들 교차 검증 안 하고 내보내도 되느냐? 이게 저희 3부작에서 던졌던 질문입니다. 한국 축구 언론의 이적설 기사가 검증 없이 한쪽 말만 듣고 나와도 되는 것이냐? 라고 저희는 언론이자 저도 한 명의 축구팬으로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저희가 이번 방송 3부작에서 드린 질문은 개인적인 호기심이 아니에요. 저한테 뭐 개인적으로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라 이런 말씀하신 분들 있는데,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저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아닙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면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애초에 그 언론의 보도, 유튜브 방송이 개인적으로 나가는 방송이 아니잖아요. 대중에 공개되는 컨텐츠잖아요. 그렇죠? 대중에 공개된 컨텐츠에 대해 대중의 문제제기, 의혹, 공개 질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축구팬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 질문을 던진 것이고, 자,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실지 말지는 질문 받은 분들의 선택이에요. 선택하시면 돼요. 선택하세요. 직접 답변을 하실지 말지. 제가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던지는 질문, 그리고 여러분이 답변을 하시든 말든 그것에 대한 판단은 축구 팬분들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저희 이번 3부작 컨텐츠가 이런 이적설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선수가 있고 축구 팬들이 있다라는 그런 것을 기본으로 시작했던 3부작이었어요. 부족함이 많고 했지만 아주 작게라도 앞으로 향후 한국 언론의 이적설 보도와 그 문화가 좀더 팩트에 기반하고 좀더 검증되고 좀더 교체 검증하고 좀더 확실한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아주 작은 도움이 됐기를 빌고 이렇게 3부작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앞으로도 꾸준히 하겠습니다. 이런 거. 부정확한 이적설 보도, 왜곡되고 오역된 번역 기사,
취재권 규정 위반 사례 등 이런 것들 여러분 축구팬분들 목격하신 거 있으면 저희들에게 제보해 주세요. 그럼 저희가 취재해서 지금처럼 또 공개하고 공개 질문하고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그런 일들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것은 선수, 축구팬 여러분입니다.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두 가지라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선수와 축구팬 여러분. 앞으로 그런 일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할 것이고 여러분의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3부작 어설픈 부분이 많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았지만 3부작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